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서 피해 차량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도 모자라서 사고 당시 아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을 받고 달아납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부서진 트럭을 살피는데 7분 뒤쯤 되돌아온 트럭이 운전자를 치고 또다시 달아납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터널 앞에서 60대 A씨가 트럭을 몰고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고 10분 뒤 A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시간에 걸쳐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운전자를 바꿔쳐 자수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더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뺑소니 사망사건에도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추악해질 수 있는지.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뺑소니에 운전자를 바꿔치게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